제가 오늘 낙탕 공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아니야. 저 혼자 가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타이밍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희력 씨. 안녕하세요. 둘이 뭔가 닮았겠네요. 네. 와, 되게 아파요. 예쁘다. 얼굴형이 엄청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없어요? 저는 뭐 없어요. 오늘 원피스 같은 거 같은데. 기브 앤 테이크. 사회생활 안 해봤어요? 그냥 혼나봤구나. 쌤? 우와, 너무 예쁘죠? 예쁘다. 아,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갔는데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다 구입하셨대요. 본인이 가셔서 직접. 우리가 오늘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가 보다. 언니 부채도 만드는 거예요. 귀여워. 엄청 시원한데? 시원하다. 그쵸? 현장 필수템 아닙니까? 시원하다. 그쵸? 태포 있었는데 바람? 근데 진짜 시원해요. 되게 예쁘다. 모자 아니야? 아, 귀여워. 모자 아니야? 여기 옷이랑 완전 찰떡인데? 초보자들도 처음에 쉽게 만들 수 있나요? 네, 초보자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게 제가 잘 설명해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Let's do it! Do it, do it! Go, go! 끝났네. 지금 등나무 실이에요. 실인데 항상 얘네들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만드셔야 돼요. 바구니에 그 바닥을 엮어 나가실 건데 바로와 새로 날 때들을 고정을 시켜주실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처음엔 저도 재밌었어요. 난 처음부터 머리 아팠는데. 제가 이게 IQ가 좀 높으신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내가 했으면 재밌었겠다. 자, 긴살 때, 요 뒤에 있던 요 부분이죠. 언니, 나 초스피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진짜 빠르게 지금 하고 있어. 뭐야? 와. 언니가 잘하는 것 같아, 어떡해. 엄청 빠르죠? 잘하는데요? 저희가 두 바퀴를 너무 많이 돌리셨어요. 그래서 살짝 그럼 그렇죠. 돌려주시면서 가실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어디 가세요? 선생님, 나한테 짜증나셨어. 걸쳐보세요. 어디? 어떡해. 짧은 걸 소리를 여기다. 여기서 작은 거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작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작은 거 그러니까 갑자기 만들겠죠. 작은 걸로 바꿨어요. 원래 큰 바구니 만들기로 했거든요. 전 작은 거. 물이다, 물이. 잘할 수 있어. 나 진짜 잘할 거야. 나는 근데 예쁘게 할 거거든? 의욕하다. 괜찮습니다. 저렇게 섭섭하지 좋아. 이렇게 좋아. 저렇게 섭섭하지 좋아. 이렇게 박살이면서 저를 두고 보자. 잠시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금방 고기까지 같이 도와드릴게요. 저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도움 많이 되나요? 제가 그냥 좀 한 않을까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저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있었대요. 몰랐죠, 저는. 두 줄씩 나누시면서 위 아래 패턴을 지키시면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신기하다. 선생님 그 노래를 여기다 틀어놓고 하면은 엄청 교육 노래 할 것 같지? 그 리듬에 맞춰서 사람들이 위 아래 위 아래 뭔지 알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 근데 진짜 저걸로 하면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요? 응? 응? 왜 세 개가 됐지? 진짜 어떻게 세 개 됐지? 오늘 그냥 미니 채반을 만들었어. 점점. 그럼 여정들 완성된 거 아니야? 여기 해가지고. 완성.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너무 예뻐요. 아, 저것도 이미
1시간 넘게 2시간 그러니까. 가까이 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배우고 배우고 왔나봐요. 방송이 되나요? 네. 네, 이대로 나가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어렵지? 머리를 좀 계속 굴려야지. 나 지금 약간 머리가 좀 안 들어가는 거 같아. 아, 초코 언니. 빵 했어요, 빵. 안 떨어지지? 나 당 먹고 진짜 집중. 오, 오 맞아. 근데 갑자기 진주를 엄청 빨리 빼더니 후딱 만들었어. 이러면 맞지? 네. 이러면 초집중 중. 그때부터 이제 말이 없어지고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이제 열심히 만들기 시작. 완성을 해야 한다. 네네. 되게 뭔가 되게 그럴듯해요. 어 궁금해. 엄청 뿌듯하지 않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렇게 마친 걸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양말 편집을 해서 그렇지 저희가 굉장히 예술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이 칭찬을 보더니 이건 팔아도 된다. 어 진짜요? 네, 우와. 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팔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짤란! 셋, 짤란! 오! 우와! 진짜 잘 돼요. 예쁘다. 이쁘죠?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 예쁘다. 근데 똑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한 건데. 네. 괜찮다. 우와. 괜찮대잖아요. 이거 팔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찾아... 이거는 5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5만 원이요? 5만 원이요? 네. 5만 원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아, 귀여워. 어때요? 이렇게 넣어서 주시면 5만 원에 살게요. 우리도 좀 이 친구와 더 가까워질 기회를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란탄이랑? 전 이미 절친이에요. 나 완전 단짝 진짜요? 절친이라고요? 네. 전 이미 절친이에요. 전 찐친! 네. 찐친.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야? 이미 가까워. 아, 너무 웃겨. 여기 앞이라고? 들어오면 돼. 야. 들어오면 돼. 야. 들어와. 큐. 이렇게. 세상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 그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자고 싶어요. 그냥 저 여기 진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자고 싶어요, 뭔가. 너무 시원해 보여요, 진짜로. 자고 싶어요. 저 좀 자고 있을 테니까 진행 좀 하세요. 가운데 누우시면. 아무래도 라탄하면은 모자가 제일 기본이니까 여행 가면 무조건 쓰거든요. 맞아 무조건 이거 근데 휴양지에 없는 사람 없죠. 맞아. 맞아. 이게 얼굴도 안 탄데 예쁘지 않아? 맞아. 이렇게. 아 예쁘다. 잘 어울린다. 놀러 간 것 같아. 이거 뚫려 있어요. 지금 딱 언니 룩. 이거 진짜 예쁘다. 잘 어울려요 진짜. 지금 진짜 잘 어울린다.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이거 쓰고 가요 그냥. 각자 옷을 다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려. 귀여워. 약간 호수아비 같은데? 얘가 호수아비. 이건 너무 예쁘다, 이거. 이런 거. 이거 되게 독특하다. 독특하다, 이거. 예쁘다. 나 이거 가방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거 그 옆에 그거 많이 예뻐. 되게 많다, 종류가.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예쁘다. 잘 어울린다. 언니 귀여워. 지금. 진짜 귀엽다. 언니가 이렇게 챙이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챙이 큰, 넓고 이렇게 딱 납작하게 펴져 있는 애들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딱 그 이 라탄 소재 모재가 이렇게 챙이 넓은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엄청 다양해요. 그렇죠? 야, 이거 뒤집어쓴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는데 이런 모자? 병정 같지 않아? 병정 같지 않아? 병정. 우리 그럼 이제 가방도 좀 볼까요? 네. 그럴까요? 귀여워요,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게 위에 이렇게 가죽 스트랩 달아서 너무 예쁜 거야. 이거 너무 귀엽다. 예뻐요, 예뻐요. 이거 탐나요. 부시락? 부시락 가방. 우와. 부시락 가방 진짜 너무 가와. 너무 예쁘다. 이거 한강에서 이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아. 여기서 막 빵 냄새 겁나 나고. 빵 냄새가 여기서 막. 너무 가볍다. 오, 지금 이 옷이 딱이다. 딱이야, 딱. 승희도. 딱이다. 근데
근데 약간 이렇게 색감 좀 칠해놓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정장 같은 데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약간 자켓 같은 거. 그치. 포인트로. 그것도 소품이잖아요, 의자. 아, 그럼요. 이거 다 소품이에요. 대박. 역시나. 귀여워. 진짜 승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때? 어때? 승희야, 어때? 약간 오, 딱이다, 딱이다. 진짜 딱이야. 시골에 가면은 평상 위에 앉아있는 약간 그런 반응대 그 같아요. 딱 그 느낌. 되게 안정적이에요, 엄청. 단단하다. 저 식물 요즘에 저렇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저렇게 요즘 많이 해요. 귀여워. 아니, 이런 화분 식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예쁘다. 그거 같아, 그거. 뭐? 찾았어. 그거, 마틸다. 아, 마틸. 마틸다? 마틸다 아니고 레옹이 아실래? 아, 그치. 아니, 레옹이네. 지금 레옹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삔 대세잖아, 사실. 맞아. 액세서리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라탄 소재야. 라탄으로 돼. 아, 귀엽다. 헐. 머리띠. 잘 어울릴 것 같아, 언니. 잘 어울린다. 귀여워. 이런 귀걸이. 귀걸이. 이거 수영복 같은데. 너무 예쁘겠다. 원피스. 아니, 여기 선인장도 있고. 귀여워. 파인애플도 있어요. 어때요? 진짜 시원해 보여요. 예쁘다. 여름 예뻐, 예뻐? 시원해. 예쁘다. 지금 희정이가 입은 게 약간 빛이 은 아닌데 약간 휴양지에서 입을 법한 약간 그런 옷이라서 그런지 진짜 확실히 되게 예쁘다. 체크랑도 잘 어울린다. 저는 이 거울이 저랑 잘 어울린다. 엣지. 갖고 가, 엣지. 근데 진짜 이거 잘 어울린다. 그치, 나랑 잘 어울리지. 이게 좀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왜지? 왜? 뾰족뾰족해서 그런가? 이집트 느낌이야. 언니 지금 머리까지 머리 때문에. 이게 접시인가? 어머, 그런가 봐요. 이것도 접시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죠? 진짜 잘 만들었다. 과일이나 쿠키 같은 거 놔두면 너무 예쁠 것 같아. 나 저거 컵 뿌침대. 진짜 귀엽잖아. 저기 뚜껑도 좀 귀여워. 아니, 우리 보통 왜 에어컨이나 가스 점검하러 오시잖아. 그러면 물 들이잖아, 물. 아, 맞아. 알죠? 현실적이야. 섭섭하니까. 맞아. 여기 예쁘게 이렇게. 무현재는 하고 가세요. 무현재는 하고 가세요. 아, 무서워.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아니, 언니, 가스 점검 하시는 분에게 드리기에는 너무 준비돼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휴지. 저 꽉 티슈 씌우는 거 인터넷에서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죽으로 된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예쁘다. 진짜 이런 건 쉽게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약간 이런 거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 이런 거 약간 부동산 가면. 이런 거 있었어요, 부동산 가면. 이유가 너무 적절해. 약간 부동산 가면은 그 사장님들 데스크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맞아. 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분명히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살다 오셨을 거 아니야. 다낭 이런데. 그럼. 다낭 가서. 개모임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통하니까 다낭. 그쵸.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 그 트롤리. 아니, 제 요즘에 육아용품으로 이런 트롤리랑 애기 장난감이랑 그리고 막 이런 서랍장 같은 거 그 엄마들 사이에서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인기인된대요. 진짜요? 인기인. 아니, 여기 강아지 태우면 되게 귀여울 것 같네. 너무 갖고 싶다. 아니, 예쁜 아이템이 너무 많다. 이건 뭐야? 이건 그거. 이불. 이거 이불 터는 거야? 아, 맞아요. 이걸 이렇게 널어놓고. 먼지 터는 거, 먼지 털이. 안 부러지나 봐. 희진 언니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지? 그럼 언니가 이걸 들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요런 그림. 전화. 과일도 드시고. 그 조선. 노래하는 친구. 미리 말해, 미리. 너무 웃겨.
신발. 신발 진짜 대박. 근데 앞판에 이렇게 색깔을 넣으니까 우와. 귀여운 것 같아. 와, 진짜 예쁜지? 지금 잘 어울리는 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신발 봐봐. 되게 시원해. 예쁘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예쁘다. 잘 어울린다, 지금. 봐봐. 예쁘다. 예쁜데요? 예쁜데요? 보자, 보자, 보자. 예쁜데? 이거 라탄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잖아요? 가죽 느낌이 난다. 근데 라탄 소재가 다 가벼운 것 같아. 그렇지. 가벼워. 엄청 편하죠? 브러쉬 신었어요? 브러쉬 언제 핀도 꽂았어요? 예뻐. 언제 핀도 꽂았어요? 예뻐. 출착장했습니다.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탄이네. 이거 라탄이야? 아니, 그니까. 그니까. 나무예요? 그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라탄 소재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 진짜. 원래 약간 그리고 여름 신발 좀 통풍 잘 돼야 되잖아요. 땀 많이 차고 그러니까. 이 라탄 소재가 통풍에도 잘 돼가지고. 그치, 발냄새 구력을 피할 수 있대. 이거 밑에 돗자리도 사실 라탄이에요. 돗자리 너무 좋은데. 너무 소박해서. 너무 좋아요. 그치? 시원하겠다. 무늬도 진짜 예쁘다. 그리고 약간 질리지가 않아. 좋아요. 앉아, 앉아, 앉아. 좋아, 좋아. 좋아. 아무튼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좋아. 나무 냄새 나네. 진짜 나무 냄새 나요. 얘들아, 좋니? 하나씩 먹어. 자, 재미있게 놀으렴. 아이고,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난 여기서 요리하고 있을게요. 맞아,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라탄을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끝내기엔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위해 제가 준비했어요. 모자! 조금 무섭네? 저희가 이제 라탄으로 풀책창을 할 거예요. 풀책창을 할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오렌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 게임은 오렌지 노래를 부르면서 작은 오렌지부터 점점 큰 오렌지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불안한데? 네. 시작!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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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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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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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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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렇게 인간 라탄이 된 소감이? 저는 굉장히 부자가 된 것 같고 이런 거 다 갖고 싶고 다 주시는 건가요? 이상하게 벌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인 것 같고 우리가 벌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되게 시원하고 뭘 많이 걸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무겁고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벌칙이 아니네